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의 이야기를 안 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강한 양봉을 두 기업 다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 뭐 당장 들어가기 좀 뭐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란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강세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질문 많이 받는 게 예. 그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아요. 네. 듣는 게 카카오 있는데 갖고 가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뭣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갖고 가야 되나요? 이걸 예, 갖고 네. 가야죠. 당연히. 예. 갖고 가야 되는데 어제 뭐 주가의 흐름만 봐도 그런 뭐 잘 드러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뭐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는 6.6% 오르면서 뭐 16만 이제 9,50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장중 17만 원 넘으면서 사실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는 8.31%나 올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42만 3,500원 종가 기록했거든요. 뭐 장중에 또 42만 7천 원 찍으면서 역시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도 이제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죠.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이제는 지난 밤이었습니다. 그 제롬 파월 의장께서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줬기 때문에 네. 기술주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이제는 나스닥 시장이 오르면서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어젯밤도 마찬가지였죠. 어젯밤에도 나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떨어졌는데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기술주에 대한 특히 이제 테크주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가치주의 짧은 관심들이 있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성장주 그 중에서도 이제 테크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틀째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장의 업종의 흐름을 봐도 비철금속과 또 기술주의 강세가 네.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랫폼주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기술주와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저희가 플랫폼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반해서 급등하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두 기업의 주가 상승률, 시가총액 증가폭이 바로 또 기업 가치의 또 증가폭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왔나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예. 그 실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제가 봤을 때 지난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3% 정도 올랐거든요. 수익률이. 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59% 정도 카카오 대비해서 이 정도 이제 올랐는데 아무래도 그 차이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좀 차이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와더라도 한 117%나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 정도로 많이 올랐고 네이버는 한 44% 정도 이제 오른 거에 이제는 머물렀는데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한 72% 정도 영업이익률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한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와 그러면 카카오의 차이가 뭘까? 물론 어제는 뭐 카카오가 많이 올랐지만 네이버가 많이 올랐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률에서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호재도 많고요. 그다음에 많이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규모는 네이버보다 작지만은. 근데 네이버는 매출은 큰데 사실 영업이익에서 많이 남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네. 봤더니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 보상 비용이 매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에서 주식 보상 비중을 계속 줄어들리는데 그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벌어도 남기지를 못하는 거죠. 인건비네요. 네, 그렇죠.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판관비라든지 비용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를 투자하실 때는요. 그러면 이 주식 보상 비용이 뭐냐, 어떤 부분이 있냐를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주식 보상 비용, 자사주에 대한 임직원들한테 주는 스톡 옵션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스톡 그랜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는 조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겠는데요. 모든 직원에게 올해 7월부터 3년간 1,000만 원의 상당의 그 자사주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의무보유 화각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으면 바로 매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규모가 큽니다. 한 6,5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금액이 여기서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로는 스톡옵션 프로그램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한 1,000만 원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는 의무 화각 기준이 있습니다. 한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처분할 권리가 생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직원들이 자사주에 대한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 금액이 한 10% 정도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좀 지원해 줄 뿐이 이거는 좀 주식 투자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일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이 아마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수익률의 차이에서 좀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시총 지금 2위와 3위의 싸움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뭐 카카오가 이제는 거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네이버가 글쎄요. 시총 3위를 다시 한번 쟁탈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카카오 대 네이버 봤을 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승기를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말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제가 이제 남편과 나눴는데 남편분 주변 지인분들 중에 부부가 네. 노후 대비로 남편은 삼성전자를 돈 생길 때마다 모으고 네. 부인은 카카오를 돈 생길 때마다 모은다고 하던데 정말 현지하신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 우려감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의 우려감 때문에 사실은 기술주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를 좀 뒤집어주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그 전부터 기술주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술주가 앞으로 테이퍼링 우려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네.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이게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흐름이 이제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테이퍼링과는 이제는 같으면서도 다른 거거든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조기 금리 인상은 없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완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하는 국채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줄이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조기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한 번 더 매입 규모를 좀 줄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의미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 인상은 없다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글로벌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테크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수급이 몰렸던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국채 금리의 하락 부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테크주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왔고 그게 또 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주에 대한 가치가 이제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뭐냐면 사실 쿠팡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이제 눈높이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오, 네이버, 카카오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이제는 시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 대비, 뭐 매출액 대비 주가가 상당히 낮게 평가돼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재평가 부분이 오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몰려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 계속적인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IPO 준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기술주에 대한 투자, R&D 투자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테크주에 대한 이런 소재들,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주식 더 오를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IPO 상장 준비돼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테크주에 대한 관심,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실적이나 재료 성장성 측면에서 다 긍정적이라고 네,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물론 뭐 조정은 받을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지금 컨센서스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주가도 이제 45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또 일각의 증권사는 50만 원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첫 번째로는 역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주에 대한 인기, 비대면주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이제 가치에 이제 주목하고 있죠. 특히 카카오의 웹툰, 모빌리티 이런 어떤 투자들이 사실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웹툰과 모빌리티에 대한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이 꼭지점이겠느냐?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제 성장기를 탔기 때문에 꼭지점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기대 심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네이버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가시성이 높은 웹툰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그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일본 시장에도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 들어가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네이버에 대한 기술 투자, 그다음에 네이버가 시장 글로벌 쪽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장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또 확실히 그 네이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갖는 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 제페토라는 이 증강현실 프로그램이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표적인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굉장히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인터넷주 줌 인터넷 같은 포털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20%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인터넷주와 플랫폼주 가운데 부각받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카카오가 네이버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은 이 플랫폼의 가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랫폼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늘면 그게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두각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관련주 플랫폼 수혜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입니다. 엔터주 내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죠. 하이브의 대표 플랫폼 위버스가 하반기에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면서 재평가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전해집니다. 네이버와 합작사 형태로 전환되는 위버스가 올해 안에 연내 통합 플랫폼으로 출범할 예정인데요. 위버스 편입이 확실시되는 YG까지 가세하게 되면 소속 아티스트 합산 음반 판매 점유율은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위버스 샵에서 MD나 콘텐츠 부문은 20% 이상의 고마진 사업부인 만큼 국내외 탑 아티스트 입점과 활동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매출 동반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하이브는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집중돼 있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엠비트입니다. 엠비트는 아마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걸으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캐시 슬라이드와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인 에디슨 서비스를 필두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플랫폼의 합산 월 순수 이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 토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MBT가 이제는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사업 부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엔드 컴퍼니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돌입했는데요. 리엔드 컴퍼니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기반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으로 스타트업 기업 제품 소싱을 전문으로 하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대표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MBT 주가 추이도 앞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TV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올해 광고 매출액이 71.8% 증가한 50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광고 플랫폼이죠. 아프리카 TV 애즈 매니저를 론칭하면서 광고 매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에는 중간 광고와 커머스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광고 노출을 원하는 BJ나 콘텐츠 시간 등의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어서 광고주 풀과 단가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주가도 연일 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플랫폼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 아까 외국인의 관심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총 5위 종목 가운데서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적은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32.78%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시총 3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SK하이닉스를 앞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의 시총 1, 2위는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아 이거 워낙 그 카카오가 네이버가 네.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2위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90조, 한 2,7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한 75조, 2,0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5조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야, 이거 좀만 있으면 카카오가 이거 시총 2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정말 저는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군요. 그다음에 또 네이버도 저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네이버가 이제는 뭐 시총 3위였다가 좀 이제 카카오에 밀렸는데 지금 한 69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위와 3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조밖에 차이 안 나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뛰어오를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땐 뭐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오르는 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실제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데. 지난 15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64조 한 시총이 한 1,400억 원 정도 됐다가 6거래일 만에 한 75조 넘으면서 11조나 뛰어올랐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주가 상승률도 이 기간에 한 17%나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오름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는 아까 말했듯 오를 만한 소재들이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야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모르죠 정말로 뭐 시총 2위에 꿰찰지도 그건 아무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뭐 SK 하이닉스 시총 100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 이번에는 뭐 얼마 네. 좀 있으면 이제 뭐 갑자기 카카오의 시총 이러면서 100조 이럴 수도 뭐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곧바로 갈지 쉬고 네. 갈지 이게 진짜 눈치 그렇죠. 싸움입니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뭐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대요. 설레어서. 카카오 주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 이게 설레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단기간 많이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팽배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움직임에서 뭐 5일선 터치하면 믿으면 사는 거죠. 네. 예, 5일선 터치하면 이 종목을 믿겠다 하면 사시는 거고요. 인터넷주 기대감이 점차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인터넷주 가운데서 관심 가지 종목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근데 약간 그냥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는 거 역시나 뭐 네이버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페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는 SM입니다.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자회사죠. 자회사인 디오유가 이제는 예비 심사 청구를 이제 제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 정도에 이제는 IPO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디오유 그러면은 잘 모르실 텐데요. 아까 이제 잠깐 리포팅에서 나왔던 이런 하이브의 위버스랑 이제 비슷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오유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팬과 1대1 미팅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 유주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SM 관련 주가 항목들도 계속 많이 오르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는 엔터주 중심으로 좀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는 백신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네.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인터주와 맞물려서 이런 엔터주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IPO 모멘텀이 풍부한 인터넷주 플랫폼주 알아봤습니다. 또 주식 적금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시장에 크게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